자, 오늘은 우리 풍류대장 JTBC에서 9월달에 방영되는 풍류대장 티저 영상이 공개되면서 그와 관련된 뉴스들이 아주 넘쳐났습니다.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기사 읽어보겠습니다. 스타투데이의 누구냐? 이 기자 이름이 진향희 기자님이십니다. 진향희 스타투데이의 진향희 기자님께서 풍류대장 송가인 국악인 송가인일 때 대기실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. 이렇게 해서 타이틀을 잡아주셨어요. 뭐 여러 출연자가 있는데 제일 앞에다가 우리 먼저 단장님을 딱 잡아줬더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. 여러 출연자가 있는데 나름대로 한 가닥 한다는 출연자들이죠. 그런데 우리 진양희 기자님은 제일 앞에 우리 송가인님을 먼저 딱 이렇게 앞에 세웠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마음에 드는 거죠. 네,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. 풍류대장 심사위원 7인이 풍류대장 출연 이유를 밝혔다. 그래서 쭉 했는데요. 뭐 그래서 이제 보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이 트로트 열풍의 송가인님으로 시작해 고막 남침풍 성시경, R&B 요정 박현정, 고음 강풍 마마무, 마마무 솔라, 짐승돌풍 2PM의 우영, 음유 시인풍 이적, 사계 열풍의 김종진 등 강령의 독보적인 활동을 보인 심사위원들이 면면이를 소개되었다. 그래서 우리 송가인 가수님을 맨 앞에 세워놓으시고, 그러니까 우리 진영희 기자님이 최고이시죠. 네.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요 기사에서 우리 가해님이 말씀하신 것만 딱 따서 읽어드리겠습니다. 네. 국악 전공자인 송가인님마저 내가 누구를 심사할 자격이 될까라며 출연을 결심하기까지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. 네. 그리고 그럼에도 풍류대장에 출연한 이유에 대해서 국악인 송가인일 때 대기실조차 없었던 경우가 많았다라며 국악이 받는 대우를 고백한 송가인은 우리 국악을 제대로 알릴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여했다라고 밝혔다. 네, 이렇게 우리 단장님의 이야기를 잘 실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자격이 있을까 생각하지만은 우리 국악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해외에서 사랑받는 국악이 또 저기 뭐야 될수 있다 알릴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송가인님께서 풍류대장이 합류하셨다 이렇게 소망을 발표하셨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가 이제 풍류대장 관련한 소식이었습니다.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스타투데이의 진향희 기자님 소식이었습니다.